진통을 겪고 있는 윤 후보 선대위,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예, 이게 사실은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게 아니라 저는 기본 노선의 차이라고 봐요. 쉽게 말하면은 윤석열 캠프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반문전선을 짜야 된다. 그러니까 당은 그대로 놔둔 다음에 기존에 있는 당 사람들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가 반문을 상징할 수 있는 외부 인사들을 이렇게 붙여서 더해나가자. 이런 생각인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게 그게 아니다. 당 자체가 혁신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 인사를 데려온다 하더라도 그냥 데려와가지고 둘러리 세우는 게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당을 바꿔서 당이 쇄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 인선에서부터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한테 특권, 정권을 줘서 쏠리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을 고루고루 등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삼김을 써가지고 세력 균형을 한 다음에 최종 결정은 내가 하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대통령 된다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거 캠프랑은 좀 다르잖아요. 선거 캠프는 3개월짜리인데.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셋이다라고 한다면은 메시지 관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병준 씨하고 그다음에 특히 김종인 이 부분은 완전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쪽은 보수적 메시지 내고 이쪽은 약간 중도로 향한 메시지 내고 이게 혼선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 내가 뭐 하라더라 하느냐. 내가 원 오브 됩니다라고 한다면 난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져서 지금 이제 갈등 상황에 빠진 거고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의 판단이 맞다고 봐요.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의 윤석열이 있게 된 게 왜 있게 됐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맞서면서 탄핵 그 수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주목을 끌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조국 그 사태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면서 이분이 이제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의 아이콘 같은 것은 저항의 아이콘 같은 게 있어요. 누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나에게 뭐 압력을 가하거나 이러면 나는 그건 못 참어. 나는 이건 버텨낼 거야. 이런 모습이 이분의 상징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김종인 박사하고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게 내 상징성은 이건데 이분이 자꾸 옆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거기 고분고분 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 자체가 내 상징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게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들 때도 도와줬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에도 도와줬었는데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지금의 이 정당 체제가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나는 뭔가 새로운 뭘 만들어야겠는데 내가 그걸 할 수는 없고 누군가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내 생각을 관철을 시키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다 처음엔 가다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희망을 윤석열 후보한테 걸고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 프로그램이나 우리 사회의 정당이 어떻게 가야 된다라든가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관철시키고 싶은데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걸로 해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것들을 제시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니까 그쪽에서 윤석열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뭐 정권을 무조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주느냐라는 식의 이런 양쪽의 마찰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고래 싸움이 터지면 새우는 도망가야 된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거든요.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에 오로지 둘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요구사항이 명확히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에 대한 후보의 직접적인 해답보다는 우르르 인사들이 몰려가면서 본인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것 또는 본인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모양새만 보였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지만 자꾸 이렇게 꼬이면 개선을 할 문제라면 내가 조금 더 주면 되고 그렇죠. 그런 건데 마음을 합쳐가는 문제는 그보다는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면 감정이 상해버리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흔히들 들러리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들러리 쓰고 싶지 않으면 본인이 출마하면 돼요. 예. 그럼 알고 보면 다 들러리다? 예, 다 들러리입니다. 그 적나라한 얘기다. 한국적 정치 현실에서는 네. 또 집중된 대통령을 취향하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나머지는 다 들러리고 그 얼굴 그 구색 갖추기용이다. 그런데 이제 나의 구상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실현하고 싶다. 그럼 그분은 본인이 나가든지 그래야지 다른 후보를 대선 후보를 도와주면서 그걸 펼치겠다는 건 사실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뭔가는 권한을 갖고 가야 되겠다고 선거 캠프하면 많이 실망할 거예요. 상처도 받고. 그러면 진짜 실세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후보 측근에. 후보하고 아주 몇몇만 작동을 합니다. 제가 뭐 그 2012년도에 문 후보 캠프에도 좌장을 봤었고. 아, 숨어있는 측근이셨어요? 아, 숨어있는 측근이셨어요? 아니었죠. 제가 그 따로 놀았죠. 네. 네. 아, 절실하게 느낌이 그래서. 그래서 그 한국경제신문 그런 그런 욕심 많은데 불과 지금 한 3개월짜리예요. 거기에 전권을 휘둘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하다 보면 벽보 만들고 TV 토론 준비하고 후보 쫓아다니는 것 뒤치다거리 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그것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후보 캠프가 뭐 기민하지 않느니 뭐 제대로 안 움직이느니 이것도 우스운 얘기고 그건 핑계거리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윤석열 캠프는 경선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결코 잘한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너무 올드해요. 너무 낡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엄청난 그 지지율 차이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게 좁혀지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도 계속 역전까지 될 뻔했는데 그때 이제 또 김종인 위원장이 또 구원투수로 나선 거란 말이죠. 네, 네. 그거 안 나섰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여기 실력은 확인이 된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들이 후보를 데리고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컨셉이야? 되게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은 끝났으면 이제 본선으로 가게 되면 아젠다 세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선거의 노선을 정해야 돼요. 뭐 실무를 누가 하느냐 어쨌든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구했다라는 표현 같은 건 좀 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번 경선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은 어쩌다 한마디씩 던지신 거 외에는 뭐 직접적으로 네. 관여한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던진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을 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 뭐 구했다라는 것이 뭐 표현이 과했는지 몰라도 그때그때 필요한 역할을 했고 그분이 한마디 한마디가 갖고 있는 여론에 미친 영향이 있거든요. 상황을 딱딱딱딱 정리해주는 측면들 그런 부분들에서는 꽤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안정감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한편 뭘 드러나냐면 각 당의 또는 각 후보의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자꾸 이제 구색가축이형 뭐 채워넣는 그 얼굴들로 자신의 부족한 걸 이제 좀 메꾸려고 하는데 그 결국은 그 반증은 자신들이나 그가 속한 정당의 역량이 또는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선대위에 인선을 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것은 처음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는 이렇다라고 하면 내 자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내가 벽돌 한 장이라도 나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저 같으면 도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밀당하는 모습은 저는 조금 많은 분들에게 실망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벽돌 나를 사람이라면 그 여러 많거든요. 아무나 갖다 써가지고 벽돌 많거든요. 아무나 갖다 써가지고 벽돌 나르게 하면 돼요. 지금 벽돌 나르는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예요. 지금 선거 전략 브레인의 문제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계속 지금 사고 쳤잖아요. 일시론으로 그걸 보게 되면 어떤 경향이 보여요. 이게 단지 말실수가 아니라 인식의 오류가 있거든요. 그 인식의 오류가 캠프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컨대 주 120시간 노동. 그 도대체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을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뭡니까? 뭐 탈페미니즘, 그 뭐 건전한 페미니즘.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지. 완전히 정말 먹으면은 사람이 막 그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예를 들어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이 돼가지고 이게 남녀 간의 어떤 건전한 이런 교제 같은 것들도 막 그 정서적으로 막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한다. 보수가 한번 폭망했잖아요, 탄핵으로. 그다음에 이번에 민주당이 폭망한 상태거든요. 라고 하는데 그다음은 뭐냐면 달라진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메시지, 그다음에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인물들을 골라서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지. 누굴 갖다 쓰고. 근데 이런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은 사실 후보 본인이 뭐가 제일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을 해서 캠프에다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앵커의 말에 좀만 보태서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 국민들은 이 대통령 후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선거 전문가가 미국에서 스핀닥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얘기들만 쫙 해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면 그건 옳은 건가요? 아니, 국민의 선택권이 그러니까 자꾸 말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 선택권이 그러니까 자꾸 말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무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 어떻게 선거 치를 것이며 그다음에 정권을 어떤 정권을 세울 것이며 그 정권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 스핀 닥터가 가지고 말을 이렇게 꾸미 이런 차원의 문제는 자꾸 인식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사실 캠프의 인식이기도 해요. 자꾸 그게 아니거든.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 자, 차례를 한 번씩 폭망했다?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라? 니들 어떻게 할 건데? 그걸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때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기준으로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딱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런 수준. 앉아가지고. 그런 수준. 앉아가지고 뭐 스핀닥터 아니, 뭐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수준이 높고 너는 수준이 낮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 죄송합니다. 근데 아,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렇게 무슨 선거 전술에서의 뭐 이런 식의 홍보 전술에서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를 들어가 이런 거예요. 금태섭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김한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분의 선택은 김한길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김한길은 근데 민주당 떠난 지 몇 년 된 분입니까, 그분이? 그분이 무슨 반문 뭐 상징성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붙으려고 해서 중도층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명분을 줘야 되는데 그 명분을 지금 안 주니까 유보한 상태란 말이에요.